올라 반갑습니다. RTX 4070이 출시가 되었죠. 자, 일단 민심이 상당히 흉흉한데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RTX 4070 라인업이 뜨겁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제품의 가격 때문이겠죠. 저 역시 RTX 4070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격에 대해서는 참 섭섭한 입장이지만 어쨌든 제품에 대한 평가는 보는 분들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테니 제품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확인한 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죠. 조텍의 지포스 RTX 4070 앰프 에어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가이드 및 캐릭터, 모형물, 그리고 보증서 등 뭐 늘 보던 종이들이 있습니다. 무거워진 그래픽카드 때문인지 이제는 지지대가 필수가 되었죠. 그런데 4070은 좀 가벼운 제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6핀 커넥터는 8핀 2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제품의 외형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기존 앰프 에어로 모델들의 리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디자인일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배처럼 생겼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성용품. 이 제품은 3팬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팬 쿨링 방식은 2팬 쿨링 방식보다 조금 더 좋은 쿨링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품 사이즈가 길어지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자, 측면을 보면 스펙트라 2.0 RGB 조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비닐 래핑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제품을 장착하고 구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RGB 연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측면 끝부분에도 이렇게 RGB 라인이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되면서도 뭐 깔끔한 RGB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어쩜 만족할 디자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두께는 2.5 슬롯이지만 어차피 실제 차지하는 슬롯 기준으로는 3슬롯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 후면부는 메탈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조텍의 RTX 4070 앰프 에어로 제품이 가지는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3D마크 벤치 테스트 스코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텍 제품들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된 스코어는 그래픽 스코어 기준입니다. 자, 타임스파이 그래픽 스코어는 17,839점이 나왔습니다. 3080 트리니티 모델보다 498점 높게 나왔고요. 2% 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에 4070Ti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 모델과는 5,391점의 점수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백분율 기준으로 한 30% 가까운 성능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의 경우는 그래픽 스코어 8,558점이 나왔습니다. 이 4070과 3080은 전반적으로 동급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만 제품이 가진 특성으로 인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고해상도에서는 3080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비록 46점 차이지만 3080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부분을 참고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테스트 결과에서라면 고작 46점 차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본다면 0.5% 차이도 되지 않는 미묘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특정 게임이라든지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43,005점이 나왔습니다. RTX 3080 트리니티보다 2,450점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백분율로 따져보면 6%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건 아무래도 저해상도에서 4070이 3080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4K 해상도 기반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1,07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RTX 3080 트리니티와 비교했을 때 280점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뭐 백분율로 따지면 2% 정도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4K 해상도에서는 3080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트레이싱 기반의 가장 최신의 테스트인 스피드웨이입니다. 스피드웨이는 4476점으로 3080 트리니티와 거의 동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조텍의 자사 제품 라인업과 비교해서도 RTX 4070은 RTX 3080과 동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게임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게임 테스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4K 해상도의 경우 DLSS와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4070은 3080 대비 평균 프레임 기준 5프레임 정도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최저 프레임 및 최대 프레임 역시 상대적으로 소폭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앞선 3D마크 벤치 테스트에서 확인했듯이 고해상도에서는 3080 대비 낮은 성능을 보여준 것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사용하고 DLSS를 적용할 경우 4070은 DLSS3의 프레임 제너레이션으로 인해서 3080 대비 20프레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반면에 3080은 레이트레이싱 옵션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DLSS로 프레임 저하를 보완을 하긴 했지만 3프레임 늘어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QHD 해상도는 RTX 4070의 주력 해상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는
기준으로는 RTX 3080 대비 평균 프레임 기준 4프레임 정도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균 프레임 차이는 4K 해상도와 비슷했지만 최저 프레임이라든지 최고 프레임의 경우는 4K 해상도 대비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적용했을 때는 RTX 3080이 오히려 6프레임 가까이 프레임이 줄어들면서 성능 로스를 보였지만 4070의 경우는 3080 대비 47프레임 가까운 성능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DLSS3의 적용 여부가 4070과 3080의 성능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HD 해상도에서는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비활성화한 상황에서 이제 3080과 4070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활성화할 경우 3080은 병목으로 인한 성능 로스로 인해서 큰 폭으로 평균 프레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4070의 경우 프레임 제너레이션으로 인해서 50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이 늘어나고 3080과는 80프레임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DLSS3가 아닌 DLSS2가 지원되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는 어땠을까요? 콜 오브 모던 워페어 2는 일단 전반적으로 RTX 4070에 조금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K 해상도에서는 DLSS를 비활성화한 상황에서 평균 프레임 기준 4070이 3080 대비 4프레임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최대 및 최소 프레임에서도 앞서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DLSS를 적용할 경우 3080이 평균 프레임 기준 46프레임 정도 증가된 것에 비해 4070은 평균 프레임 기준 60프레임 가깝게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DLSS 비활성화 시 4070은 3080 대비 평균 프레임 기준 14프레임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DLSS를 활성화할 경우 40프레임 가까운 평균 프레임 차이를 보여줍니다. FHD 해상도에서는 DLSS 비활성화 상황에서 평균 프레임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4070은 3080 대비 평균 프레임 기준 27프레임 정도 높은 프레임 수치를 보여주며 DLSS 활성화 시 56프레임 가까운 프레임 차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던 워페어의 경우는 RTX 4070이 기본적으로 3080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는 굳이 DLSS3 적용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4070과 3080의 유의미한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이트레이싱만 적용할 수 있는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는 어떨까요? 4K 해상도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비활성화했을 때 3080과 4070은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1프레임 수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거의 동일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했을 때는 기존 3D마크 벤치 테스트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동일한 수준의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가진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테스트에서도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하더라도 성능 격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는 모습입니다. 뭐 어쨌든 4K 해상도에서는 3080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레이트레이싱 적용 미적용 모두 4070이 3080보다 평균 프레임 기준 5프레임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QHD 해상도부터 FHD 해상도까지 4070이 3080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가정을 해볼 때 레지던트 이블 4도 이와 유사한 성능 양상을 기록했습니다. FHD 해상도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QHD 해상도 대비 평균 프레임 기준 격차가 더 벌어졌고 4070이 3080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살펴본 세 종류의 게임에서 확인된 제품의 성능 차이가 모두 게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게임에 따라서 3080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4070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QHD 해상도와 FHD에서 4070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DLSS3를 지원하는 타이틀의 경우 해당 옵션을 사용한다면 3080보다 월등한 프레임 수치를 보여주는 부분은 아무래도 40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한 4070의 가장 큰 특징인 전성비의 경우 각 게임별 평균 소모 전력을 살펴보면 3080 대비 레지던트 이블에서 59%, 사이버펑크 2077은 58%, 그리고 모던 워페어 2는 59% 수준의 전력 소비량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80보다 대략 40% 정도 적게 전력을 소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모델의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RTX 4070의 경우 워낙 소비 전력이 낮기 때문에 발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내 온도 26도 환경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1시간 정도 진행한 후 확인했을 때 온도는 63에서 64도 사이를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RTX 4070은 확실히 3080과 기본적인 성능에서 비슷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QHD 주력 해상도에서의 퍼포먼스에서 차이가 있고 DLSS3 사용 시 굉장히 큰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성능이 제품의 가격 대비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메리트 있게 다가갈 수 있는가는 분명 개개인이 느끼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